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 쪽에 왔는데 오늘 이제 특별한 뭐 벌레 몇 들어온 줄 알았어.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뽑기인데 윷놀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결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상품 소개 간단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소개해 주세요. 여기 멘티스가 쫄라락 있고요. 네네. 여기 주인 있는 인형들이 쫄라락 있어요. 네, 쫄라락 있어요. 여기 멘토스, 여기는 멘토스. 메타몽. 이거는 그 일본 정품이고요. 이거는 그 대형 모찌. 대형 모찌. 변신 메타몽 전만보. 뭐 방해하지 마. 대형 변신 메타몽 전만보가 있는데 일단 윷놀이 뽑기 오늘은 대결을 해서요. 이제 두현이가 저와 이제 번갈아가면서 할게요. 번갈아가면서 해서 상품을 만약 권희가 9번까지 갔어요. 근데 10번을 가다가 못 뽑았어요. 그럼 권희는 0점. 네, 0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뽑았으면 4번까지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뽑은 게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겠지 뭐. 네, 룰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가면 그래. 아마 시간이 괜찮지 않을까? 2만 원. 네네. 2만 원 한도 만 원이면 하겠습니다. 네. 만 원만 바로. 누구 먼저 할래? 가위바위보? 그래.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 가위바위보. 아싸. 아, 진짜. 가위바위보 허접이시네요. 조용히 해.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여기서 7번까지 뽑았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7번까지 갔었죠. 아니, 9번에서 9번까지 갔었어. 아, 그랬었나? 8번에서 9번까지 죽었어, 옛날에. 그랬었어요. 아! 꽝. 이제 내가 해줄게. 나는 오늘 9번 뽑을 거야. 9번 뽑을 거야? 응. 10번 안 뽑고? 응. 그래? 9번이 더 가지고 싶어? 응. 저거 없잖아. 나 그럼 구독 탐험이나 뽑아야지. 아. 아이고. 부푼 꿈을 알고 9번은 안 왔지만. 조용히 조용히. 헐. 근데 너 개가겠네. 야, 걔 안 나와 나는. 나는 보면서 하거든. 봐라. 야, 나도 보면서 하거든. 어이없네. 뭐 하냐? 뭐 걸려놓고 이러다가 둘 다 1번도 못 가보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똥망이지 우리. 마지막에 그럼 1번, 2번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1번은 성공이 없어요. 맞아. 아, 오늘 운이 안 좋다잉. 오늘 내 날이군. 갑니다. 오케이. 원래 윷놀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번 거 넘기는 게 가장 오. 나 죽은 줄 알았어. 가장 어렵지 않나. 도? 오, 나이스. 끝인가? 끝. 1번 끝. 걸. 본인이 이기는 겸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싸, 걔 살았어. 걔 맞다. 살았어. 잘 간다잉. 오케이, 걸 살았어요. 근데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걸려도. 맞아. 아, 살았어. 아, 위험해. 아, 3번 뽑을까? 나 아직 1번도 못 갔어. 여기서 도가 나오냐? 오케이, 4번 첫 번째까지 갔고요. 좋아요. 잠깐만, 여기 조그만 거. 도 살았다. 이번에 얼마나 나오는 거였는데. 4번 뽑고 싶기도 하고. 아, 일단 한번 내봅시다. 어, 나 첫 번째. 첫 번째. 돼지. 저거 돼지. 오케이. 끝. 야, 잘 오, 야, 좋은데? 갑시다. 오, 오케이, 6번 끝. 코니 6번. 아, 이거 원래 여기서 뽑는 게 맞는데. 뽑을까? 맘대로 해, 뽑아. 아, 잠깐만. 오. 에이, 몰라! 오! 오케이, 7번. 아, 대박. 아, 고민되네요. 7번 한번 뽑을까? 조그만데. 에이, 안 해, 안 뽑아. 아, 살았어. 야, 이거 야, 진짜 좋은 거 불안해지고 있어, 어떡해. 걔 나와라, 걔. 오케이. 8번. 8번까지 가겠는데? 오늘 이건 가겠다. 너 도만 안 나오면 되는데요, 제발. 하나님. 오케이. 8번 첫 번째. 나 9번 뽑았으면 안 돼? 아, 자, 한번 해볼까? 나 9번까지 못 갈 것 같은데. 헐. 9번 간다.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9번. 오케이. 여기서 개 나오면 되죠? 오케이. 9번 갔다. 9번 첫 번째인데 할까? 9번 뽑아. 뽑아? 뽑아. 알았어. 9번 뽑을게요, 여러분. 아싸. 아싸는 무슨 내가 대결이겠는데 이러면? 아니야, 대결 없어. 난 이겼어. 내가 9번. 10번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때 보여드렸죠. 10번 있어요.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10번이랑?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오! 어? 어? 10번 밀리려 그래. 오, 진짜로? 내가 또 못 나오겠지. 10번. 아깝이 10번까지 같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싸.
자, 이거 일본 정품 그 네, 한정판이에요. 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이름 석, 석상 어쩌고저쩌고였거든요. 제가 9번까지 갔고요. 이제 두윤이 차례입니다. 나는 이기든 지든 난 좋다 기분. 뭐야 이거? 그럼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나는 아, 이겼는데. 일본도 못 갔어. 계속 해볼게요. 제가 내 운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10번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충분히. 아니야 10번 우리 있잖아. 그렇지 그렇긴 해. 없는 거 뽑아야지. 네, 없는 거 뽑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다 이제 각자 원하는 상품이 있으니까 10번보다 9번이 좋은 사람도 있고 9번보다 10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9번보다 8번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개인 취향이죠 이런 거는. 저희는 10번 있으니까 네 9번을 아, 나 근데 일본도 못 간다. 어떡해. 아니, 진짜 일본도 한 번도 못 가냐? 이거 어떡해? 어떡해. 아, 너 뭐 마가 끼었나 봐. 아. 개고요. 제가 또. 여러분, 윤놀이는 운이에요. 네, 윤놀이는 운이기 때문에 적절히 그냥 재미로 즐기시는 것만 하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거리고요. 아, 좀 걸 좀 나와보자. 핫. 오, 드디어 1번. 너 언제 9번까지 갈래? 너 10번 가야지. 너 나 이겨. 알았어. 갈게. 내가 10번 뽑아줘 그럼. 알았어. 걸. 아, 걔네. 가 볼까? 한번. 나 일단 1번도 끝까지밖에 못 갔어. 걔. 이거 맞. 이거 하고 한 번 더 나왔네. 얘 안 들어가네. 상품 저거 봐. 그러게. 왜 타고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핫포트. 오케이, 걸. 오. 뭐 거의 또 10번까지 뽑는 거야? 그렇죠. 고. 한편 없죠. 오네? 아 잘한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야. 내가 못하는 건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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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요. 거리. 아우 다리야.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아 진짜? 네. 아직 한 번 남았는데 사실 2만 원 제한을 뒀기 때문에 2만 원까지 투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빨리 감기를 보신다면 저희가 그 리더는 몇 만 드려야 될까? 자, 윤놀이 보여주세요, 두윤이. 오, 오, 걸. 1번. 오랜만에 또 1번 갔고요, 주연이가. 조용히 해. 넷. 도. 아, 불안불안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 괜찮아. 잘 가고 있어. 이제 걸 갈게. 오, 아니야, 나쁘지 않아. 설마 여기서 또 돈 나오면 진짜 운 없는 거. 로또 사러 가자. 오, 오, 다행이다. 로또 살 뻔했네. 야, 너 엄청 많이 튕긴 것 같은데 왜 2번이야? 오, 나이스. 뭐다, 뭐다. 잘 나왔어. 드디어 3번 첫 번째. 여기서 걸. 그렇지. 오, 저도 갑니다. 이거 보면서 해. 도가 안 나오게. 하고 있어. 어, 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도가 왜 이렇게 잘 나와? 나이스, 나도 잘했어. 나도 나름 하고 있는데. 네네. 손이 똥손인가 봐. 너무 많이 뒤집힐 때 하면 안 된다, 이때. 어,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4번까지 갔어요. 이제 많이 뒤집혔을 때 해야 돼. 그렇지. 이것도 오, 나름 좋아. 부적이다, 잘했는데. 15번 조금 돼지. 어, 돼지. 또 돼지. 제발, 제발. 오케이, 제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걸 나옵니다, 걸. 도 걸. 내가 10번 뽑아야 되겠다. 아, 주연아, 보여줘. 오케이. 오, 6번. 잘 받았네. 한 번 잘 가는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오, 아싸, 아싸. 갔다. 아, 때리지 말자, 우리. 어. 오 좋아. 예, 좀 보고 하는 것 같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아까 좀 보고 했어요 여러분. 제발 제발. 오 대박. 잠깐만. 간다 간다. 아니, 긴장된다. 오케이 일단 8번까지 갔고요. 8번에서 조금 위기다. 나 권이 이길 수 있어. 과연? 어 대박. 야, 대박. 대박인데? 와 미쳤다. 와 나 9번 갔다. 여기서 걸 나오면 10번 간다. 미쳤다. 아, 나 살았어. 아, 어떡해. 아, 내가 뽑아야 되는데. 와, 또 또. 와, 여기서 걔 나오면 죽고 걸 나오면 간다. 제발. 주연아, 한 번만 가자. 아, 진짜. 야, 나 그거 뽑고 싶어. 너 뽑을 게 없어. 내가 뽑고 싶어. 너 뽑을 게 없는 9번. 아씨. 아, 아깝네요. 딱 많으면 더 갈까요, 그러면? 5,000원 없어? 5,000원짜리가 없네? 아 1,000원짜리로 5개 갈까? 아니 1,000원짜리로 4개만 갈까? 응 적당하게? 너무 많이 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하는 게 좋은데? 내가 10번 뽑을 수 있었는데. 아우 야 잘 가는데? 아까 한 번도 못 가다가 1번도 못 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뭐 윷놀이는 운이에요. 야 두 번씩만 더 하고. 그래. 야 나 질 뻔했어 근데. 그치? 나 질 뻔했어. 질 뻔했어? 9번 뽑았는데? 아직도 몰라 내가 10번 갈지. 아 이거 좋아. 응. 아 아깝다. 그러니까
진짜 아깝네. 거기서 개가 나오냐? 응. 개. 근데 원래 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주연이는 선택 상황이 없었어. 왜냐면 9번을 뽑을 수가 없었어. 9번이 없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10번 아니면 네. 지는 거였어. 그러니까. 오케이, 더 쉽다. 어떻게 잘 가냐? 3번 첫 번째가 갔고요. 걔 나쁘지 않아. 다행이다. 안 죽었으면 됐어. 많이 보일 때 해야 돼요, 이제. 오케이. 헐. 첫 번째? 첫 번째가 갔고요. 그러면 제가 10분 뽑으면 더 이상 주연이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완벽하게 지금. 네. 완벽하게 제가 오늘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승리하는 거, 완벽한 승리. 5번, 돼지. 그렇지만 나는 나도 좋아. 안 돼! 오케이, 이거 너와 큰일 날 뻔했다. 첫 번째인데. 좋은데? 연판하면 잘 가냐? 오늘 유시 엄청 많이 걸렸어, 연판에. 응. 와, 거리 와, 큰일 날 뻔했다. 아까 막 모두 나오고 그랬잖아, 오빠. 응, 응. 걔가 나와야 되니까. 오. 오케이, 걔. 7번 첫 번째. 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권이 잘 가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걔. 걔가 진짜 많이 나오긴 걔가 진짜 많이 나오긴 하죠, 최대한. 아이고! 하나 딱 뒤집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내가 한번 실력을 발휘해볼게. 7번까지 왜 이렇게 가뿐하게 갔지? 그니까 네 이러면 다시 못 가는 거 아니야? 오늘 7번, 9번, 10번 그니까 오빠 엄청 잘 갔는데 오늘 좀 잘 되나 봐요. 원래 잘 된 날이 잘 된 날이 또 있고 안 된 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잘 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오빠가 잘 되는 건 난 안 돼. 너 아까 9번, 너는 무슨 9번까지 갔는데. 아 그렇네. 나 한 번도 9번 이상으로 안 가봤지 않아? 나? 9번 옛날에 한번 뽑은 거. 그거 한번 뽑았는데? 옛날에. 오케이. 1번 첫 번째. 10번은 내가 옛날에 한번 뽑았지. 아이고 유시 잘 나왔네. 이제 마지막 내가. 마지막. 오늘 이제 9번 뽑았기 때문에 더 투자는 안 하고 대결은 제가 이긴 거 같은데요? 행복해 그래도 나도. 진정한 승리한 날 것 같은데. 이겨도 별로 기분이 안 좋지. 뭔가? 오, 마지막에 딱 하나 붙어가지고 유시. 운 좋았다. 약간 좀 삘이 좋은데? 파이팅. 자, 그래서 도만 안 넘으면 돼. 잘 보고 잘 보고. 와, 다행이다. 내가 고마울 뻔했어. 알아. 잘 보고 있어. 너무 많이 뒤집으면 안 된다 지금. 오, 다행이다. 지연아가 딱 떨어졌어. 거의 2번까지 갈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나 꽝 된 줄 알았다.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아, 유시당. 아이고, 죽었다. 네, 그 영상은 네, 요거 하나 뽑았으니까 윷놀이 대결이었는데 야, 꽝내줬다. 아, 쏘리 쏘리 오는 게, 아, 잠깐만요, 뒤로 이 형이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어.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거 뽑았네요. 이것도 야. 가격이 좀 꽤나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4,000원 들었습니다. 14,000원에 10번도 갈 수 있었고 8번도 뽑을 수 있었고 7번도 뽑을 수 있었는데 아, 얘가 난 얘가 나셨다. 네, 그게 좀 아쉽네요. 10번이 좀 아쉽네요.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하게 되었고 네, 오늘 대결은 윷놀이 대결 첫 대결인데 고은이가 승리했습니다. 고은이가 승리했어요. 아니 제가 승리했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